오늘 전국 많은 지역에서 눈이 내려서인지 볼에 닿는 공기가 새삼 더 차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은요, 충청과 경상도 서부 내륙, 전라도, 제주 산간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부 호남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일부 해안에서는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전남 서해안에서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남 내륙과 전남 내륙에서는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에서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서 내리는 눈은 내일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툼한 패딩 꺼내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 낮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서울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7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2도, 강릉은 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은요, 평년보다는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내일 아침에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주 4도, 광주와 대구가 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서해상부터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